안녕하세요 여러분, 뉴타입W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나와가지고 인사를 드렸는데요, 출연하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뭐 나오고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원래 촬영할 때에 제가 만들어 놓은 조그마한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도저히 이 사이즈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따로 찍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일단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장마 시작됐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면서 또 즐겁게 취미생활 계속 이어나가야겠죠. 그동안 왜 이렇게 영상을 또 뜸하게 올렸는지 저도 정말 자주 올리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해보시면 아시겠는데, 저도 뭐 유튜브로 좀 뭔가 이게 용돈도 좀 받아보고 그러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것은요, 여러분 혹시 울트라맨 아세요? 울트라맨? 일본에서 제작된 특촬물의 시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리즈인데요, 요즘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올해가 이제 55주년이라고 하네요. 제가 울트라맨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에 봐서 그때 추억으로 이제 다 또 찾아보게 됐는데, 와 이게 엄청나게 계속 나오고 있었더라고요. 물론 중간에 뭐 위기도 있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울트라맨 굉장히 좋아 합니다. 그래서 울트라맨 나오는 제품들도 액션 피규어로 계속 모으고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모았는데 얘네 전시를 할 때가 뭔가 애매한 거예요. 물론 같이 그냥 세월만 놔도 되게 멋있긴 하겠지만 뭔가 또 그래도 또 이제 디오라마를 좀 꾸며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울트라맨이 어울리는 그런 디오라마를 최근에 한번 만들었습니다. 사이즈가 이게 만들다 보니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당이 좀 안 돼서 아 이거는 이제 따로 그냥 밖에다 빼놓고 전시를 해야겠다 싶어서 일단 전시를 해놨는데 그것도 이제 살펴보면서 여러분께 리뷰하려고 합니다. 자, 울트라맨 디오라마 함께 보시죠. 네, 전체 샷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별로 안 커 보이는데 이게 엄청 커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 끝까지 140cm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땅 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세 파트로 하나 둘 세 개 이제 세 파트로 나눴고 뒤에 배경도 좀 만들어 놨고 같이 세워 놓는 것도 만들었는데 이게 하나씩 하나씩 늘어난 거라서 이게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렇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을 살펴보면요, 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울티메이트 포스 제로라고 해가지고 앞에 있는 애가 울트라맨 제로라고 하는 친구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작년에가 이제 10주년이었는데 울트라맨 세븐의 아들로 나오는데 아, 무지하게 인기가 많습니다. 요 제품들은 이제 울트라 액트라는 제품이고요, 반다이에서 나왔고 이 친구들은 이제 전시하려고 한 건데 처음에는 여기만 만들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경계가 좀 보이는데 요만한 걸 맨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 이제 여기다 이제 다섯 개를 여기다 세워놓고 뭔가 좀 전시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이렇게 만들었더니 아 뭔가 좀 아쉬운 거죠. 아 기왕이면 좀 약간 우주스러운 걸 더 만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조금씩 확장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는 아직 아무것도 안 세워놨고 이게 제일 처음에 만든 거라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어요. 본의 아니게 이쪽을 다 한번 해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뭐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고, 다만 이게 초반에 만든 거라서 이게 바닥이 좀 우두투둘해가지고 세워넣기가 조금 어려워요. 예, 그거 말고는 뭐 나쁘지 않게 만든 것 같아요. 나름 이제 웅덩이도 좀 만들고 이게 돌도 좀 세워놓고 이제 요런데 이제 위에다 걸터 앉을 수 있게끔 뭐 이런 것도 만들어놓고, 이건 옛날에 만들어놨던 거죠. 이거 리뷰해야 되는데 마지막 편 못하고 있네요. 이렇게 되어있고 이 뒤에다 이제 조금 원근감 있게 좀 만들어놓자 해서 이렇게 계단 형식처럼 만들어놓은 것도 있고, 네 이렇게 요거는 또 움직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예, 따로 이렇게 다른 데다가 장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해놨고 얘도 따로 이제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 나머지들은 이제 붙여놓은 거고요.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아 원래 그런 것처럼 보이는 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소 핑크고요, 굉장히 가벼운 압축 스티로폼입니다. 이제 단열재로 쓰이는 건데 거기 위에다가 이제 뭐 휴지라던가 젯소, 핸디코트 요런 것들을 이제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요런 것 같은 돌은 진짜 돌인데 요건 이제 어항용 돌이에요. 어항 물고기 키우시는 분 있으면 아실 거예요. 예, 거기다가 사용되는 돌인데 요거 좀 구해가지고 디오라마 사용하시면 아주 대박입니다. 완전 리얼감 있고 모래까지는 제가 사용하기가 좀 거시기 해가지고 못했고요. 예, 그렇게 해서 여기를 만들었다가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조금 아쉬워서 뒤에 이제 확장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울티메이트 제로 포스 제로 네, 이렇게 다섯 명. 아 굉장히 이 케미가 좋습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 재밌습니다 아주. 그 뒤에 이제 저렇게 산 같은 느낌 네,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 원래 하나로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길고 이제 움직이기도 힘들어서 하나 둘 세 파트로 나눴고요. 땅도 하나 둘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아무튼 지금 파트 1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아 여기 이제 보시면 다크네스랑 싸우는 모습 설정을 좀 해놨는데 울트라 갤럭시 파이트 1에 나왔던 장면을 오마주 해봤습니다. 울트라맨 X와 울트라맨 지드가 있고요. 여기도 다크네스 X, 다크네스 지드가 이제 싸우는 장면, 초반 장면인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네들을 만들어서 조정하는 게 저 뒤에 이제 파란색 보이는 트랙이어라는
친구인데 저 친구도 원래 울트라맨이었고 옆에 있는 건 이제 베리얼 제로와의 숙적인데 여기다 그냥 세워놨어요. 아무튼 얘도 이제 얘가 첫 번째로 만들었고 얘를 두 번째로 만들었어요. 아 뭔가 이게 크기가 좀 애매하면서 뭔가 연결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밑에다 이제 확장을 또 시켰죠. 아주 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항용 돌 사이즈마다 다 판매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밑에 좀 깔아줬고요. 여기 역시 아이소핑크로 제작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스티로폼 아이소핑크로 만든 거고 네, 이렇게 뒤에까지 살짝 언덕 아닌 언덕 같은 이렇게 되어 있는 데를 만들었고요. 뒤에 얘도 이제 역시 앉을 수 있게 따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어디다 놔도 잘 어울릴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얘네들은 뭔가 땜빵용 네, 이렇게 해서 뭐 앞에 놔도 되고 뒤에 놔도 되고 해서 이렇게 놔도 되겠죠. 예, 이렇게 놓으면 이제 사진이나 영상 찍을 때 이렇게 샥 한번 이렇게 그렇소 하죠. 예, 뭐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두 개를 놨더니 오 막 좀 점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얘를 하나 이제 더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확장 시켜주고 이렇게 이렇게 듬성듬성 돌도 놔주고 했는데 이걸 왜 했냐면은 너무 얘가 이제 수평이잖아요. 뭔가 좀 단차가 큰 걸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얘를 만든 거예요. 얘는 집에 있던 스티로폼들을 모아가지고 막 붙여가지고 이렇게 안쪽에는 좀 파놓고 안쪽에다 제가 나중에 조명을 설치할 예정인데 이렇게 파놓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다 몇 명 좀 꽤 많이 올릴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뉴 제네레이션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이거 사이즈가 꽤 돼요. 위에서 보시면 이쪽으로 하겠다. 네, 이렇게 사이즈가 꽤 됩니다. 네, 이렇게 사이즈가 꽤 되고 돌도 다 사용되었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스티로폼 아이소핑크고요. 얘네들은 네. 그리고 뒤에까지 이제 뒤에 배경 뚫리지 않게 왜냐면 이게 이제 바닥이다 보니까 이렇게 얘를 치우면 요게 이렇게 비어요. 비인 거 좀 방지하고자 나중에 이제 조명을 좀 켜고 하면 뒤에까지 비치게 되면 이제 다 뒤로 드러나니까 그걸 좀 방지하고자 이제 만들었죠. 자,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이제 배경, 자, 배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꺼운 스티로폼 아이소핑크를 두 개를 갖다가 조형을 해서 얘는 이제 뭐 칼로 깎고 스티로폼 커터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로 이제 막 깎아가지고 조형을 해서 도색을 해주고 마감까지 바니시까지 한 상태입니다. 아, 여기 보이죠? 핑크색 아이소핑크라죠. 핑크색이에요. 뒤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생각보다 무게가 가볍진 않아요.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뒤에도 산같이 만들어줬습니다. 얘네도 분리가 되지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세 개로 분리가 돼서 이렇게 그럴싸합니다. 그죠? 내가 만들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입맛에 하는 거니까요. 네. 배경까지 만들어 놓고 전시를 했더니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뭔가 좀 조명을 더 해야겠다 싶어서 이런 데 보면 이제 뒤에 자리가 남지 않습니까?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LED를 중간중간에 배치를 해가지고 조명을 좀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 것들 이게 뭐 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우주에서 뭔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안에 여기 양 캔들이죠. 캔들 이게 빨간색인데 캔들 빨간색 그리고 아이소핑크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 안에 파서 얘를 박은 다음에 이 위에 글루건을 쏘고 클리어 도료로 덮어준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어요. 약간 암석 같은 거에서 이제 마그마가 나오는 건가? 아무튼 그리고 여기 불을 딱 켜주면 이렇게 딱 불이 들어옵니다. 아, 이 실물 보면 반짝반짝해요. 나쁘지 않아요. 꽤나. 그래서 여기 빈 자리에 이렇게 놔둘 수도 있고 뭐 어디다 놔둘 수도 있죠. 이렇게 놔둘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이제 몇 개 더 만들어주면은 좋을 것 같고 이제 완전 이게 100%라기보다는 뭐 거의 97-8% 된 것 같고 여기도 그래서 하나 더 만들어줬어요. 근데 얘는 약간 실패. 핸디코트를 뒤집어 썼더니 막 그렇게 거친 느낌도 안 나고 좀 애매한데 얘는 이제 그린색 제 G라고 표시해놨죠. 아이소핑크를 파가지고 이렇게 넣어놓은 건데 얘는 이렇게 예 요렇게 녹색 여기도 역시 글루건으로 이제 모양을 얼추 만들어주면서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클리어 도료를 바른 거죠. 요렇게 예, 이것도 생각보다 효과가 꽤나 괜찮습니다. 요거 캔들이 예전에도 제가 디오라마 리뷰할 때 말씀드렸는데 한 개 뭐 200원인가 250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저걸 뭐 대량으로 구비해 놓고 저도 이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만든 걸 보여드렸습니다. 얘도 분리가 돼요. 얘 분리가 되고 얘 바닥만 또 따로 쓸 수도 있고 예, 요거 분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요런 것도 돌들은 이거 어떻게 붙였냐 여기 밑에 보시면 보이나요? 아 이거 가려야 되는데 나중에 더 붙여야겠다. 예, 이게 큰 것들은 글루건으로 붙였고요. 요 작은 애들은 목공용풀 있죠. 목공용풀을 여기다가 이제 미리 발라놓고서 얘네들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리고서 한 번 더 덮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려주면
아주 단단하게 굳어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뭐 조금 덜컹덜컹 거렸다고 뭐 돌들이 튀어나오고 이런 일은 없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이 디유라 하마. 아하, 이렇게 봐도 아주 뭐 뿌듯합니다. 네. 하, 멋있지 않습니까? 얘는 이제 울트라맨 Z라는 친구고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울트라맨 제로의 제자라고 자칭하는 친구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조금 더 전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최소한 얘네를 뭐 앞쪽으로 빼고 여기도 좀 더 전시하고 하면 이제 괴수들이랑 같이 꽤나 많이 전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리지널 원래 울트라맨 6형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요, 나중에 뒤에 보시면 뒤에는 다 일자예요. 울퉁불퉁한 데가 거의 없어요.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죠. 얘만 이것만 한 것들이 거의 한 50cm 좀 넘거든요. 여기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거 뒤에 맞춰 선에 맞춰가지고 또 재단을 해가지고 만들면 얼마든지 또 확장을 할 수 있죠. 그럼 뭐 울트라맨 거의 제가 볼 때 이렇게 올라운드로 전시를 해도 다 전시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뒤에 배경도 더 추가할 수 있고요. 뒤에 배경도 다 여기가 민짜기 때문에 제가 더 높이 쌓아서 또 만들어 놓으면은 네. 또 새롭게 더 확장을 시켜서 DP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요것도 한 거의 일주일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일주일? 열흘? 네,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일을 마치고 틈을 내가지고 짬을 내서 밤에 새벽까지 이렇게 조금 몇 시간씩 만들거든요. 원래 그 시간에 유튜브를 찍어야 되는데 유튜브를 못 찍고 이걸 만드니까 영상이 올라올 리가 있나.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됐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 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네, 오늘 여기 울트라맨 디오라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과 공유도 큰 힘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다음 영상, 다음 피규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지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